그런데 박수현 전 수석님, 예.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지금 9시 15분부터 한 2분 전부터 지금 최고위원 회의 하고 있을 텐데 오늘 회의에서 이 신원식 후보자의 전임자, 이제 곧 교체가 될 이준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탄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청와대에 재직하셨으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뭐 유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도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은 결국 안보 공백의 우려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런 논리는 국민들에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개 확산이 쉽게 되는 논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이 얻을 게 없는 논리죠. 예. 그리고 실익도 없을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슈가 덮어가는 와중에 이 탄핵 카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네네. 어쨌든 그 최상병 그 사망 사건에 예, 대한 예. 은폐 의혹, 은폐의 윗선 뭐 이런 의혹들을 계속 국민들 앞에서 계속 유지해온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탄핵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보다는 예, 예. 제기했던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빨리 내고 지금 이야기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 민주당으로서도 더 어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결론을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가 탄핵이면 하나는 특검 얘기를 하던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그럼 추진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일단 뭐 탄핵은 지금 김이 빠졌잖아요. 아, 예, 예. 일단 탄핵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헌법과 법률이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퇴했다고 사실서 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탄핵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탄핵이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의 탄핵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탄핵 해봤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지 않을 거다. 이게 거의 뭐 대다수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의견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결국 탄핵 추진해서 수개월 동안에 장관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사표까지 냈는데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역풍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최상병과 관련해서 어떤 외압을 가한 것이 제가 가지 않는 것이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좀 한번 봐야 하고 이미 이제 고발장이 아마 제출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지 무조건 뭐 탄핵을 할 때 특검을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남발이다 보고 예, 예. 현재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공한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놓는 아주 옹색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자주 거론을 하면서 이걸 두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하여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좀 전에 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저 자리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바로 옆에. 네. 근데 어쨌든 요새 민주당이 보면 탄핵이라는 발언, 옛날 저도 정치부를 좀 오래 출입했지만 탄핵이라는 발언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발언 같은 요새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 정당이냐 이렇게까지 네. 비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까지 거론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마저도 단식하면서 끌어내려야 된다 등에 대한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네. 이 국정운영의 양축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진짜 탄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그 혐의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네.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기간 동안 장관의 역할들은 공석이 됩니다. 예. 그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부처들과 같이 조율, 연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차관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국방장관을 탄핵시키게 되게 되면 지금은 차관은 신범철 차관. 네. 신범철 차관은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대행으로서 군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모를 일 없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런 카드들을 꺼내게 되는 것들은 결국 국정 운영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예.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진정성은 좀 일부 가지면서 탄핵 등에 대한 발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붙여야 되겠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그런 비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꺼낼 만큼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는가? 이상민 장관 왜 탄핵됐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생명들을 죽여놓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집권 여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국민적 분노 앞에 사과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저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죠. 화소 최상병 그렇게 됐는데 그 사단장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박정훈 대령의 그런 어떤 폭로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아 이것을 정말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꼬리를 자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 실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런 정도 국민께서 아파하시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예. 하는 정도의 사안이 나오면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당에게도 협조해달라 하는 것이 맞지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적하고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게 탄핵 중독 정당이다라고 이렇게만 나오시면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그런 국민적 분노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빨리 인정하고 정리해줄 것은 여당에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서로 다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문제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지도부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제 말씀도 좀 잘 한번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고 또 같이 협치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온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만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진행됐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여러 정당의 모습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탄핵들을 추진하고 또 대통령에 관한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던 적들이 있는지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국민적 아픔을 겪었던 적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만 받아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난날 이상민 장관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헌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의 장관 공백으로 얻은 실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판적 여지들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장관에 대해서 헌재 판결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들을 알면서도 탄핵으로 물어붙이게 되는 이런 무리한 정치 행동들은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협치 과정들을 가져가기 위한 좋은 조언 그런 내용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역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듯이 이제 야시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민감한 단어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